안녕하세요. 포마수아 뽕이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연속일 조건을 물었습니다. 근데 fx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무엇을 기준으로요? 1을 기준으로요. x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함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실수 전체를 담아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간이 1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1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1에서 연속으로 만들어주면 전부 다 연속이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해서 1에서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연속의 정의를 기억해야 되죠. x 이퀄 1에서 연속이려면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극한값하고 함수가 같아야 되니까 1에서의 극한값하고 함수값 얘 두 개 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또 다시 생각해보면 좌극한하고 그리고 우극한하고 이 두 개가 같고 함수값하고도 같고, 자, 요 말이죠. 그래서 연속의 의미 그러면 세 가지 생각해준다는 거. 자, 차근차근 갑시다. 1에서의 좌극한은 중요하죠. 왼쪽에서가 아니고 왼쪽에서라고 읽어주지만은 1보다 작은 쪽에서 1이 가까워진다. 그러니 요놈을 해석해야 됩니다. 1에서의 좌극한 값에서 fx는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요게 되겠고요. 자, 1에서의 우극한 값은 우극한 오른쪽이지만 1보다 큰 쪽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죠. 그래서 fx는 이 녀석으로 챙겨야 되겠고요. f1은 1일 때 둔 거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f1, x1 집어넣은 거. 그렇죠? 그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자, 이 세 개의 값이 같아야 되더라. 요렇게 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당연히 1 집어넣죠.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1 집어넣은 값이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게 이놈과 똑같네요. 그러니 여기서 분명 금방 보이는 거죠. 1보다 큰 쪽이니까 아, 우극한하고 등호부터 쓰니까 함수값하고 같구나. 같게 표현되는 겁니다.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A값은 6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밟아가주면 되겠습니다. 연속의 의미 잘 생각하시고요. 이건데 사실 우리는 문제를 보면은 금방 나와야 되는 거죠. 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에 의미한 정확하게 일을 하셨으면은 결국 1보다 작은 쪽에서 1 집어넣은 게 좌극한 값. 요놈이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1 집어넣은 게 우극한 값이자 함수값. 요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은 것을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식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빨리 풀게 되겠죠. 해서 이렇게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뿅!